라운드 원. 아깝네요. 라운드 투. 아, 너무 멀었어요. 라운드 쓰리. 아, 힘이 부족했다. 라운드 포. 예, 골! 덩크슛! 여러분들도 친구들과 내기를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? 지금 바로 농구 게임하러 고고씽! 캐터폴트 투석기부터 접어볼게요. 저는 양면 색종이를 이용했어요. 연두색이 보이게 하려면 연두색으로 삼각형을 반으로 접어주세요. 자, 반대편 삼각형은 그냥 중심에 살짝만 눌러서 접어줘서 표시선을 만들어줄 거예요. 펼치고 이 표시선에 맞춰서 아래로 삼각형, 그치만 여기도 표시선을 낼 만큼 조금만 중심을 눌러주세요. 다시 펼쳐서 여기 다시 표시선이 생긴 만큼 아래로 삼각형. 자, 그런 다음 이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길게 내려 접어주세요. 반대편도 똑같이 이쪽으로 길게 똑같이 내려 접어주세요. 자, 그런 다음 살짝 펼친 다음 이 삼각형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끄집어내주세요. 자, 이렇게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아래로 삼각형. 자, 이 삼각형을 옆으로 보내고 쭉 보낸 다음 다시 똑같이 아래로 삼각형. 자, 그런 다음 뒤집어서 끝 모서리를 맞춰서 반틈 잡아주세요. 자, 그런 다음 이렇게 가로로 놓고 반을 접을 거예요. 그런 다음 여기 선에 이콕 찢은 만큼 아래로 삼각형. 반대편도 이 선에 맞춰서 삼각형. 자, 그런 다음 아랫부분을 잡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던질 수 있는 이 부분을 이 선에 맞춰서 조금 끌어당겨주세요. 끌어당겨서 평행이 맞도록 끌어당겨서 꾹꾹 눌러주세요. 꾹꾹. 여기 앞부분이 조금 튀어나올 거예요. 이렇게 꾹 눌러주고, 자, 이 중심 부분을 벌려서 이 부분을 뒤로 살짝 눌러주면 이렇게 공을 받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돼요. 그러면 완성. 이양 날개를 접었던 이 부분을 이용해서 접었다가 슛, 접었다가 슛 던지면 돼요. 이렇게 여기 꼬리 부분이 조금 길다고 느끼는 친구들 있으면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접어 넣어서 좀더 편하게 이용해 볼 수도 있어요. 자, 다음은 농구 꼴대를 잡아볼게요. 농구 꼴대도 아주 쉬워요. 먼저 이 꼴대 부분 윗부분을 만들어 볼게요. 삼각형으로 접고 반대편도 삼각형 접어주세요.
펼쳐서 가로로 사각형. 반대편도 똑같이 가로로 사각형. 자, 펼치면 이런 모양이 됐어요. 이 중심선을 맞춰서 삼각형을 만들어준 다음 꾹꾹 눌러서 다시 삼각형으로 쭉.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이 생겼죠. 자, 이 위쪽 삼각형을 동그랗게 말아서 꼴대 부분을 만들 거예요. 자, 여기 삼각형 한쪽 부분에 쏙 집어 넣어서 이렇게 바스켓을 바구니를 만들어주면 이 부분은 완성! 너무 쉽죠? 좀 더 어렵게 꼴을 넣고 싶은 친구들은 조금 더 꼴대 문을 좁게 만들어주면 돼요. 자, 아래에 받쳐주는 이 받침 부분은 컬러를 바꿔서 사용해 볼게요. 먼저 사각형. 자, 이렇게 벌어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삼각형, 여기 중심 부분에 표시선만 놔두고 이 표시선만큼 아래로 삼각형 꼭지점이 표시선에 닿을 만큼만 접어주세요. 반대편도 똑같이 아래로 삼각형 표시선 만들어주고 이 표시선만큼 삼각형. 자, 좋아요. 자, 그런 다음에 여기 삼각형 부분에 쏙 끼워주세요. 그런 다음 이 꼴대 중심선에 맞춰서 안쪽으로 반틈, 그리고 다시 펼쳐주고 반대편도 똑같이 이 중심선에 맞춰서 절반 반틈 접었다가 펼쳐주면 농구 꼴대가 완성됐어요. 자, 여기 와봐요. 색종이를 동글동글하게 말아서 공을 만들어서 놓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양날개를 잡고 예! 한 번만 성공했어요. 가까이서 하니까 한 번만 성공했어요. 이렇게 나오면 돼요.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종이접기로 만나요. 안녕!